장중거래 한번 같이 볼게요. 코스피는 11.92포인트 오른 3194, 0.37%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95포인트 하락 1012포인트. 코스피는 개인 외인이 매수 중이고요. 각각 2148억원, 1271억원. 기관은 연일도 매도 중입니다. 3578억원. 연기금이 지금 매도를 멈추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개미들 핏바람 먹네요. 코스닥은 역시 개인만 매수 중 1287억원. 외인 기관은 양 매도입니다. 외인 902억원, 기관 267억원. 셀트리온 같이 한번 볼게요. 아침부터 새벽이죠. 새벽 기자가 새벽 5시에 기사 올리는 거는 의도된 거 아닐까요? 아무리 자기가 회사에 충성심이 있어도 새벽 5시에 기사를 올릴까요? 오늘 그래서 성공적이네요. 참나. 신한투자 삼성 매도 1위입니다 신한 삼성 머니투데이 잘들 노네요. 보통 매도 1,2위는 키움 미래에셋 대우가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오늘은 작정하고 미네요. 신한 삼성 멋진 콜라보레이션입니다. 매수 상위는 키움 미래에셋, KB증권, 삼성, 한국증권. KB증권은 잘 안 보이는 데인데 오늘 보이네요. 차트 한번 볼게요. 이 지금 31만원대 여기가 지금 매물대가 엄청 많습니다. 이평선도 매집돼 있고요. 요거를 강하게 상승을 하면 매수세가 많이 붙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제 개인 내피셜로는 머니투데이 신한삼성에서 콜라보레이션으로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거래량이 25만주잖아요. 그렇게도 지금 물량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 없는 하락은 뭐다? 페이크입니다. 페이크. 절대 수량 뺏기지 마시고요. 여력이 되시면 한 주, 두 주라도 매수해서 분할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